우리 사부대중은 조실스님께서 육조 단경설하신 법문을 들었습니다. 육조 스님의 이름은 해능선사입니다. 해능선사인데 왜 육조라고 하느냐. 달마 스님은 인도의 향지국의 제3왕자로 태어나신 몸으로 출가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140세까지 최상승 참선법을 인도 천지에서 설하시다가 중국에 인연이 도래하셔서 140의 고령으로 인도 해를 건너서 중국 남부 해안에 착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오셔서 맨 처음에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초청을 해 모시고서 짐이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우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리 했으니 짐의 공덕이 얼마나 되오니까 달마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소무공덕입니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짐을 대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시오? 달마대사 대답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불식. 양무제는 중국 역대 천자 가운데에서 가장 불법을 돈독히 신앙한 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량없는 불사를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달마 스님의 참뜻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 스님과 양무제와의 대화는 거기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달마 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윗나라 숭산 소림굴에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을 면벽 관심을 했습니다. 9년 동안을 아무 말 없이 혼자 굴 속에서 참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광 스님이라고 한 분이 그때 속가에서 붙어서 대학자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49년설을 맥힘이 없이 다 읽고 외우고 대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자 하루는 머리 골이 빠개지도록 아팠습니다. 별별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내가 이 죽으려고 일어나 보다 하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 푸른 공중으로 붙어서 말이 있기를 지금 머리가 아픈 것은 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환골 탈퇴하느라고 지금 그 머리가 아픈 것이니 머리에는 다섯 봉우리가 솟을 것이다. 그러니 크게 염려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라. 머리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대의 스승은 윗나라 숭산 소림굴에 가면은 그대의 스승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리 빨리 가거라. 이러한 말이 공중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과연 얼마 후에 머리 아픈 것은 가라앉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네 다섯
봉우리가 주먹등이만큼씩 솟아올랐습니다. 그 길로 윗나라 소림굴을 찾아서 여러 날을 걸려서 찾아갔습니다. 달마스님 굴 밖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하니까 달마 대사가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합장하고 선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밤이 늦어졌습니다. 그때 눈이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가슴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쎄였습니다. 신광대사는 눈이 가슴까지 차올라도 조금도 딴 마음 없이 계속 합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고 자정이 지나서 그때서 달마스님이 뭐 들어왔는고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왔습니다. 너같이 아만이 탱천하고 어리석은 놈이 무슨 법을 듣고 무슨 법이냐?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아무 말이 없어. 그래 신광대사는 허리에 찼던 칼을 빼가지고 자기의 왼팔을 탁 쳤습니다. 팔이 뚝 떨어지자 눈 속에서 파초 이빨이가 쑥 솟아나와가지고 그 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광대사는 파초 이파리에 당신의 팔을 바쳐서 달마대사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네가 그만했으면 법을 배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광대사가 제자의 마음이 편하들 못합니다. 네 마음이 편한들 못하면 그 편하지 못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리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 마쳤느니라. 이 말 아래 신광대사는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달마대사는 신광대사 깨달은 뒤에 해가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래서 6조 해릉선사에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사가 28대 도사고 6조 해릉스님까지가 33대, 33대를 삽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33대에 이르른 그 6조 스님의 법문을 조실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6조 스님이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대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육조 스님은 과부 어머니 밑에서 지극히 가난한 속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그 나무 판 돈으로 겨우 양식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살아 오셨기 때문에 글자 한자도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식한 그러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식한 노총각이 오조 스님 회상에서 탁발하러 나온 스님이 읽은 금강경 말씀 한마디를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무찌개를 팽가치고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
오조심 밑에 법을 이어받으신 대도인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가섭존자 밑에 아란존자, 아란존자 밑에 제3상나화수 이렇게 해서 달마스님까지 28대,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초조가 되셔서 육조스님까지 33대까지 역대 도인들은 부처님과 조금도 차등이 없을 만큼 그 법력에 있어서 도력에 있어서 육신통이 다 구족하게 나신 대도인들이요, 생불과 같은 그러한 성현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멸장 중에서 여러 성현들을 모아놓고 내가 열반한 뒤 너희들이 서로서로 교도해 가면서 세상에 출현해 가지고 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헐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대도를 성취해 마치신 성현들이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세상에 출현해 가지고 등등상속으로 그렇게 해서 육조스님까지 법이 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육조스님은 일자무식한 나무꾼이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12부 경전, 어느 경전 하나도 맥힘이 없이 다 통달하신 어른이십니다. 그러나 글자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읽을 줄은 모르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읽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읽고 있는 사람은 뜻을 모르고 있지만은 육조 스님은 그 뜻을 환히 다 통달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무식한 그러한 도인이시지만은 글자 유식 무식은 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 당시 12부 경전에 통달한 대강사들이 많았지만은 일자 무식한 육조 스님을 당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진리는 문자에 구애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상승 활구참선은 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경전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양하신 말씀이 불임문자 견성성불,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즉지인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이다. 자기가 자기의 성품을 깨달아가지고 성불을 한다. 이 도리를 제창을 하셨던 것입니다. 달마스님이 중국에 건너오시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었던 것입니다. 경전도 건너오고 탑과 스님네도 많이 건너오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많은 불교 학자들이 우후 죽신처럼 죽순처럼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경전에 경전을 네가 옳게 봤다, 내가 옳게 봤다, 각 경전마다 많은 주소를 쓰고 주해를 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지만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자각 견성해가지고 견성성불하는 그 최상승 활구참선법은 달마대사에 의해서 비로소 전해졌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활구참선에 의지해서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최상승 법문을 듣게 된 은혜가, 그 공례가 바로
달마대사께서 140세의 고령으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전해주신 그 참선법에 의해서, 그 참선법이 천년을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 조실스님까지 77대에 이르러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 활구참선법은 경전에 의지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참선법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대의단, 큰 의단을 관조함으로 해서 그 의단을 타파해, 의단이 타파되었을 때 내가 나의 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회가 열릴 때마다 내가 나를 깨닫는 이 활구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 4월 15일에 결제를 해가지고 이달 5월 30일까지가 석 달 가운데에 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4일, 앞으로 일주일이 있어야 반살림이 되겠지만은 용화사는 그동안 반살림 법회를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이 관음제 법요식이 반살림 법요식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 지금 참선법이 오늘날처럼 동서를 막론하고 오늘날처럼 참선법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선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참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참선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참선을 하려고 하고 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요 기쁜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선이 너무 참선할 때에는 활구참선이 아닌 사구참선이 도처에 범람하고 있다고는 사실, 무엇이 활구참선이고 무엇이 사구참선이냐, 죽을사자 글귀구자 사구참선은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선, 이것은 죽은 참선이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해보았자 깨달을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활구참선은 무엇이냐?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못 화두에 대한 의심, 골똘한 의심, 꽉 맥혀서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관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맥힌 상태에서 그 화두를 관하고 이틀, 사흘, 한 달, 열흘, 한 달, 두 달 해 갈수록 점점 맥혀 들어가고 점점 알 수 없어야만 이 참선은 옳게 해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무엇인가 얻은 바가 있어야 마음이 후련하고 무엇인가 알아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헐 맛이 있지, 해 갈수록 맥히고 답답하고
그러니 무슨 맛으로 그것을 하겠느냐. 영리한 사람일수록에 이 활구참선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애를 써가지고 금방 많은 소득이 있어야만 헐 맛이 있는 이것이 바로 세지총명, 세상에 있어서 지능이 높고 총명한 사람들의 버릇인 것입니다. 영리하고 얕고 똑똑한 사람은 조금 애를 쓰고 힘은 적게 들이고서 빨리 무엇인가 성취해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활구참선은 세상에서 말한 영리하고 지혜스럽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맞지 아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활구참선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선지식으로부터 지도받은 대로 그대로 믿고 간절히 간절히 화두만을 관조해 나가 빨리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잘못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화두의 의심을 묵묵히 관조해 나가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불법을 믿건 안 믿건 어떠한 종교를 믿건 우리에게는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대관절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왔으며 한평생 살다가 반드시 떠나가는데 과연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대관절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 와가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한평생을 희로애락 속에서 울다 웃다 몸부림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속절없이 떠나가는데 가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대관절 인대라는 놈이 이놈이 무엇이냐? 무엇이길래 그러한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 그러한 형제간 사이에 태어났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사는 것인가? 왜 하필 그러한 부모를 만났으며 그러한 남편과 그러한 아내를 만났으며 그러한 자식들을 두게 되었는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세면서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묘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가진 방면에서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 철학자들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은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따져서 어떠한 결론을 얻어 봤댔자 그것은 정말 참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궁금함 하면은 그 궁금한 줄 아는 놈, 그것이 몰라서 답답하면 그 문제를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대들지 말고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답답하는 놈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하라. 너의 몸뚱이는
숨을 한번 들어쉬었다 내쉬었다 들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가운데에 1초 1초 너는 너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 네가 참으로 급한 것은 네 몸뚱이 끌고 다니는 너의 주인, 너의 마음자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육도 윤회로부터서 벗어나는 길뿐이다. 이 우주 법계 삼라만상 육도가 벌어져 있는 것은 너의 주인공, 너의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이다. 벌어진 그놈을 쫓아가지 말고 그놈이 벌어져 나온 너의 근원인 너의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요긴한 일이다. 근원을 버리고 저 지류로 쫓아가고 뿌리를 버리고 저 지엽으로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한 나무를 잘 가꾸려면 그 뿌리를 잘 복도두고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면 나무 가지와 잎은 제절로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거늘 어찌 뿌리를 버리고 이파리에다가 가지에다가 거름을 아무리 준들 그 나무가 어찌 자랄 것이냐. 그 뿌리를 잘 도두는 일이 바로 내가 나의 마음을 찾는 최상승 활구참선법.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6일 동안에 천 우주를 창건, 세계를 창건을 하고 7일에 안식을 했다고 하는 그 6일 동안의 세계를 창건을 했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볼 수 있는 모든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 혀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것, 몸뚱이로 접촉을 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 생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낱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내라고 하는 나의 마음자리, 심의식으로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나,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듣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으로부터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나가가지고 벌어져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구참선하는 사람은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든지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놈으로 쫓아가지 말고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 때는 무엇이 보일 때에는 바로 그 보는 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차지하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무엇이 들려올 때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그 소리로 쫓아가지 말고 귀를 통해서 듣는 나 자신으로 생각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 맡을 때, 혀로 무엇을 맛볼 때, 몸으로 무엇을 촉감할 때, 생각으로 무엇이 생각될 때,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걸어다닐 때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내가 참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도 나로 돌아올 수 있는 참나를 찾을 수 있는 때 아닌 때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근원을 버리고 지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일생 동안을 밖으로 밖으로 쌓아대면서
나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을 그렇게 해서 헛되게 소모하면서 죽을 날을 재촉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정법을 믿는 사람,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1초 1초 죽음을 향해서 늙어가고 헛되이 나의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초 1초가 바로 참나를 찾을 수 있는 활구참선 수행으로 요긴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선을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마음에 있어서 살림살이 있어서는 천 하늘과 땅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결과 1년 이태 연륜이 쌓이면서 차츰차츰 공부 착실히 하는 사람과 아니한 사람은 남이 보기에도 확실히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반성을 해봐도 내가 이 공부하기 전과 공부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부를 착실히 진행해 나간 사람은 이 모든 허망한 환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 이 허망한 모든 세계가 허망한 세계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오타각세가 아니라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이 가득 차 계신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이면 피었다가 가을이면 단풍지는 모든 산천의 초목들도 어리석은 사람 앞에는 한낱 무상한 서글픈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한눈팔 겨를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주는 불보살의 법문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어겨주는 우리의 마음을 상해주는 모든 사람들 또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에 점점 깊이 왼수를 맺어가는 그러한 좋지 않는 존재들로 보이겠지만은 정법을 믿는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칭찬해 준 사람보다도 나를 꾸짖어주고 나를 욕해주고 나의 뜻을 어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고 나로 하여금 발심케 해주는 좋은 고마운 상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시간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실 무상을 철저히 느낀다면 우리는 할 일이라곤 공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가정 일도 돌보고 아들 딸 일도 돌보고 남편 일도 돌본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 진실한 인생이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내가 나 찾는 공부를 등한히 하고 이 공부를 뒤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열심히 아니한 가운데에 집안 일만 아들 딸 일만 재산 살림살이 일만에 골몰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내가 헛세상을 살았구나 내가 왜 진직 참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가 후회할 날이 머지않는 것이고 눈 한번 감고 뜨지 못하고 숨 한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때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그때 용화사에서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어찌 그때 참선을 아니했던가. 그때 가서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봤자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염라대왕도 내가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은 다시 내가 용화사에 가서 열심히 참선을 할 테니 한 번만 을 붙여주시오고 빌면은 그 염라대왕도 불법을 시인하는 사람이라 시인하는 그 성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봐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야. 그러기보다는 오늘부터서 열심히 참선을 하신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활구참선 이론으로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못 꽉 맥힌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고 이 먹고 이렇게 꽉 맥혀 답답할 정도로 꽉 맥힐수록에 그 공부는 옳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인다든지 무엇이 나타난다든지 무슨 무엇이 알아진다든지 그런 게 다 옳은 참선이 아닌 것입니다. 정진을 해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니까 혹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는 경우가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올바른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꼭 전혀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알아지니까 아 내가 또 이 도통했나 보다 이리 생각하고 좋아서 못 견뎌가지고 누구한테 자랑을 하고 누구 앞에서 아는 체하고 그래가지고 제법 도인 행세를 하고 그래봤자 나중에는 점쟁이 뵙기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진짜 참선이 아닌 것입니다. 혹 그런 것이 보이거나 나타나더라도 전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다 눈을 평상으로 뜨고서 초롱초롱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이먹고 해서 이먹고에 자기의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은 혹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가도 자취 없이 없어지고 나에게 아무 해로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보이고 나타났다고 해서 이목고를 놔두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것을 살살 이 사람 앞에도 자랑을 하고 저 사람 앞에도 써먹고 하다 보면은 외도 마구니 뵙기는 아니 된 것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까지 모다 사도에 떨어지는 것이니 자기 죽 망하고 남 망하고 불법을 망하는 그런 삿된 종자에 빠져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면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 가장 근원적인 골수법이 이 먹고 이 한마디 속에 다 이 들어있다고는 사실 이 먹고 한 번 들므로 해서 8만 대장경을 다 읽은 것과 더 이상 가는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이먹고 한 번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600만 번 부른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는 사실 이것을 깊이 믿고 다시는 의심을 말고서 이먹고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생에 약부을 총사하면 후세 당연
헌만단 하리라 나 만약 이 말을 깊이 믿고 실행을 하지 아니하면 내생에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참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아무리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